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1989년 초, 쇼커 기억하시죠? 네, 그 타짜. 그는 부하 왕쇼위하고 장관웨이 함께 한 호텔에 묵게 됩니다. 이 호텔은 말로만 그냥 4승급 호텔이지, 사우나하고 아가씨 노는 장소거든요. 웨이터 보고 쇼면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저번에 다른 술자리에서 쇼면하는 애가 몸을 아주 날렵하게 흔든다고 들어서였죠. 그러자 웨이터는 난처해하는 얼굴로, 아, 죄송한데, 다른 애를 들여오면 안 될까요? 쇼며가 지금 예약하는 손님 기다리는 중이라서요. 이에 쇼커는 욱합니다. 니넨 누군지 모르니? 예약이고 나발이고, 지금 빨리 데려와! 에이, 쇼커 형님, 모를 리가요. 사실 호체즈가 예약하고 지금 오는 길인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호체즈 그 성질. 야, 우리 다 같은 조직이야. 빨리 데리고 와. 그 새끼 쇼며 찾으면 허최즈가 지금 입부하는 중이라고 해. 라고 합니다. 그렇게 쇼며는 쇼커 방에서 서빙하게 되었고, 허최즈의 오른팔 마룽이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나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허최즈는 일이 너무 바빠서 마룽을 시켜 나이트룸으로 쇼며를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였죠. 마룽이 와서 자초지종을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매니저를 때려놔요. 곁에 웨이터가, 아,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었으니 금방 끝나고 데려가시면 됩니다. 인연이 우리 형님 뭘로 보고 얼쇠 먹으란 말이야? 또빵 하고 옆에 웨이터까지 패기 시작합니다. 얼쇠란 중국어인데 중고 뭐 이런 뜻이죠. 얘네는 자기 체면 때문에 뭐 창녀도 당일에 제일 처음으로 뭐 그래야 된다네요. 참으로 알수 없는 규칙이죠. 어쨌든 뭐 때리고 어쩌고 이렇게 복잡하니 쇼크의 두 부하인 왕쇼위와 장광웨이가 나와 봅니다. 쇼묘가 쇼크한테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이 막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자 장광웨이는 니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내 인두 거우팅 청룡 마룽이다. 인두 거우팅은 허최즈가 영업하는 할빈에서 제일 큰 나이트이고, 청룡은 이 마룽이 문신을 가리킵니다. 얘는 온몸에 청룡 문신 있는 마룽이라는 자이고, 또 쪼반무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백호 문신이 온몸을 감쌌대요. 허최즈는 이 둘을 조칭롱 유바이후라고, 왼쪽엔 청룡이 있고 오른쪽엔 백호가 있으니 내가 뭔들 무섭겠나 라고 다닌답니다. 그 쩔뚝이 부하구만 하고 장광웨이는 콧방귀를 뀌면서 받아칩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을 듣게 되자 마롱은 주먹을 날려서 짱광웨이를 날립니다. 하지만 갑자기 배쪽이 시원해서 보니 왕쇼위가 칼로 배를 쑤신 거였죠. 그리고 병원에 옮겨져 목숨은 구했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오른팔이 칼침을 맞았다는 소식에 조직원 전원을 집합시켜 쇼크를 치러 갈 준비를 합니다. 허최즈는 이 나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니 수하에 진짜 센 주먹들이 많았죠. 쇼커는 겁을 먹고 乔스를 찾아갑니다. 乔스, 예. 이건 저희 그 벤츠 차 키예요. 이걸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한 번만 살려줘요. 하고 청을 듭니다. 이 차가 바로 나중에 乔스가 그 중앙 영도를 초과한 벤츠입니다. 그 당시 전 할빈에는 벤츠가 딱두 대였는데, 할빈 시장한테 한대 있고 쇼크한테 한대 있었는데 지금 쳐스한테 바쳤죠. 이때 쳐스는 벤츠를 봐서라도 도와는 줘야겠는데 자기 요 입김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최즈는 성격이 원래 괴팍하고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되면 그냥 지팡이로 그냥 냅다 찍고 이 앞뒤를 안 가리는 또라이 중에 생또라이니까 말이죠. 그때 그는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아, 기회가 나서면 해결할 수도 있겠다. 네, 그 사람은 바로 리정광이었습니다. 이 리정광은 의리를 생명같이 지키고 또한 너무도 잔인하여 흑사회 사람들은 리정광이라면 존경하면서도 또 무서워하는 쪽이었죠. 이어 리정광은 조직원 50명을 데리고 인두 거우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형님, 저 리정광이라고 부릅니다.
최즈는 천하의 이 리정광이 자기를 형이라고 부르자 삽시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 오늘 철수의 부탁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선에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만 위엔 치료비로 하시고 어떻게 제 체면을 봐서라도 마무리합시다. 이어 허최즈는 다른 누가 와도 진짜 철수가 와도 안 먹혔을 거다. 근데 리정광이 와서 얘기하니 체면을 줘야지 라고 이 일은 끝납니다. 시간이 흘러 쇼페이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 다리를 못쓰게 된 쇼페이는 철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내 다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형님? 하고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리정광보다 제일 처음 그 나이트에서 너랑 시비 붙은 웬신란 문제니까 그 웬신란을 어떻게 하는 건 나는 반대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손바닥을 펴서 쇼페이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 쇼페이는 이렇게 하니까 5만원을 주겠다는 줄 알고 5만원어치 총과 사람을 모으게 됩니다. 웬신란 집을 들이치게 되는데 웬신란은 집에 없었고 그의 형수와 가족들이 집에 있었대요. 쇼페이는 총으로 웬신란 형수와 그 가족을 모조리 쏴서 죽이고 나와서 계속 찾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웬신란은 겁을 먹고 네 직접 철수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려 했답니다. 하지만 철수 집 부근에서 매복해 있던 쇼페이한테 잡히게 되었고 총격전도 있었고 뭐 도망도 쳤지만 결국엔 잡혀서 머리에 총 맞게 되었죠. 쇼페이는 웬신란을 죽이고 철수를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합니다. 근데 철수는 돈? 뭔 돈? 내가 언제 너한테 돈 준다고 했어? 형님 저번에 손으로 이렇게 5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에이 동생아 그건 오케이 한 거지. 내가 언제 5만원 준다고 했나? 이게 오케이야. 나 원래 오케이를 이렇게 해. 헐 철수가 자신을 갖고 노는 걸 이제야 눈치챈 쇼페이는 너무도 열받습니다. 하지만 자기 조직은 이미 리정광한테 공중분해되었고 힘도 없으니 할 수 없이 참게 되었죠.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